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이 열매가 풍선초 열매입니다. 풍선초는 덩굴 식물로 풍선덩굴, 풍경덩굴, 방울초롱아제비 등으로 부르며 주로 집의 화단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풍선초는 아파트 베란다에 심어 놓으면 떼지어 달리는 풍선 모양의 열매가 매우 아름다워 장식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풍선초 이 열매 안에는 검은 씨앗이 두세 개씩 들어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비타민 A, 사포닌, 타닌, 테르펜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풍선초는 한방에서 가구관라하며 열과 혈압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하며 독을 풀어주고 황달 및 피부병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풍선초는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풍선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지혈증과 심장 순환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풍선초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피를 맑게 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풍선초는 심장 기능을 높여 심장마비를 막아줍니다. 풍선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줍니다. 풍선초에 들어있는 테르펜 성분은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 역할을 해주는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불면증 해소, 그리고 호흡기 질환 및 비염, 천식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풍선초에 들어있는 테르펜 성분은 신체의 활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과 생리 활성을 촉진시켜 오감을 만족시켜주며 정신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풍선초는 피부 조직과 혈관을 수축시키며 소염작용과 피지분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과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개선시켜주고 피부를 매끈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풍선초는 약성은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갑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금씩 사용해야 합니다. 풍선초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생열매를 후라이팬에 한지를 깔고 덕금과 식힘을 여러 차례 반복해 차로 달여 마시면 됩니다. 풍선초 말린 것 6에서 8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두 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풍선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